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회원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 아, 회원님들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항상 이곳을 통하여 목회 연장이고 뭐 축구가 아닌 목회 연장이고 또 서로가 건강을 나누는 또 목회가 더 활성화되는 그런 사실 목회 장소에 스트레스 있잖아요. 또 서로 풀고 나누고 교제하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단체가 그런 목회자가 항상 여기를 그리워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그 흐름이 은혜의 흐름이 각 지교회 섬기는 교회 흘러갈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잘 조화롭게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때 우리 목사님은 섬기는 교회하고 샤론호프시 목회를 두 군데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아, 그 말씀. 얼마나 무심양면으로 목회하고 섬기고. 목회가 여기고 여기가 목회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야, 너 가을이 됐으니까 즐겁게 축구합시다. 예. 야, 화이팅! 예,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10월 첫째 주 월요일인데요. 월요일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축구하는 샤론FC. 오늘 한번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축구하고, 교제하고, 또 서로 식사하고, 또 오늘 뭐부터 할지 모르겠네요. 즐겁게 목회에 쌓인 피로를 풀고, 활력을 찾는 그런 하루입니다. 여기는 이제 남양주 종합운동장, 남양주 체육센터 축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남양주 종합운동장이 아니고요. 축구장이 몇 개가 있어요. 그중에 한 곳에 가서 축구하고 또 이렇게 하루를 지내는 겁니다. 날씨가 아주 이제 가을 날씨가 돼가지고 아주 운동하기 참 좋은 계절이 왔어요. 이제 여기서 우회전하면 체육문화센터가 나옵니다. 그 지난 여름에 엄청 더울 때도 이렇게 했는데, 근데 뭐 정말로 날씨가 아주 최고 날씨가 됐습니다. 운동하기에는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자, 여기 이제 ABC 구장이 있는데요. 우리는 뭐 C 구장에서 줄 섰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차들이 많네요. 옆에 구장에는 벌써 일찍들 나와서 열심히도 하고 있네요.
저기서 먼저 이제 시작을 했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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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사람들이네, 저기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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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브이로그를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아유, 젊은 사람들이네. 안녕하세요. 저기 강경 목사님 우리 샤넬 FC 어떻게 이제 제대로 이제 구성이 돼 갖고 이제 시작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아,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네. 우리 샤롤 FC는 많은 축구 목회자 클럽이 있지만 우리 목사님들 서로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런 단체입니다. 목회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 목회에 유익되게 하시고 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클럽 목회자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축구 클럽 특히 또 뭐 목회자 클럽도 그 이합 집산이 많잖아요. 네네. 서로 또 마음이 맞았다 안 맞았다 하고. 네네. 샤넬 FC는 어떤 축구 클럽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회자 축구 클럽? 우리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꿈 이상은? 아, 주님의 그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땅에 섬기러 오시는 것처럼 우리도 공을 통하여 서로 섬기고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곳을 통하여 행복을 얻고 또 오고 싶고 또 나누고 싶은 그런 단체로 되고자 해서 우리가 이게 결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치지 않고 즐겁고 목회 쌓인 피로도 풀고 그렇죠? 예예. 뭐 꼭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회원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 아, 회원님들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항상 이곳을 통하여 목회 연장이고 뭐 축구가 아닌 목회 연장이고 또 서로가 건강을 나누는 또 목회가 더 활성화되는 그런 사실 목회 장소에 스트레스 있잖아요. 또 서로 풀고 나누고 교제하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단체가 그런 목회자가 항상 여기를 그리워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그 흐름이 은혜의 흐름이 각 지교회 섬기는 교회 흘러갈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잘 조화롭게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섬기는 교회하고 샤넬 FC 목회를 두 군데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아, 그 얼마 물심양면으로 목회하고 목회가 얘기하고 얘기가 목회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예. 예, 또 가을이 됐으니까 즐겁게 축구합시다. 예예예. 예, 예. 예, 화이팅. 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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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들어. 화이팅. 어.
목숨 호박 보세요. 예. 나 들어간 거요? 해봐. 안 되는 게 어딨어. 해봐, 해봐. 한번 섞어줘. 왼쪽, 왼쪽. 나도 치기만 해봐. 좀 해봐. 노승이 지금 발사 안 돼. 이거 지구의 문제. 장갑, 장갑 어딨어요? 장갑 없어. 없어. 데리고 왔으니까 해야지. 그냥 아무 장갑도 없어. 쟤들이 오늘만 신데 오늘만 안 해. 아니, 김종남 선수가 저기 스피드를 띄워줘야지. 주판을 보면 줄게. 아, 내가 볼 때는 스피드만 빠지면 누가 잘할 것 같은데 더. 전격 외라. 이거 너무 또 그래서. 아, 그런 거야? 여러 명 치는 거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여러 명 오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장갑도 없어. 장갑도 장갑 없어. 아무거나도 좀 줘야지. 근데 9시 시간 많은데 뭐. 응. 다음번에 이제 섞어서 하고 오면 되지 뭐. 최미자 마지막인데 뭐. 3,100이 나왔어. 조금만 더 뜨면 6,500, 하루 있다 6,000명. 얘네도 지친게 또 아까 열심히 했잖아. 나는 또 애들 스피커에 오라 그러길래 아 포기하셨구나 생각했지. 상대해 주려나 보다 생각했지. 이게 안 되는 세상에 우리만 시스템이 되버리니까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 그렇게 되면 안 될 수가 없어. 분산을 시켜야 되고 부린 것처럼 주연아 너무 티나게 그러지 마라. 현수야 벌려줘야지. 반대. 현수야 벌려줘야지. 됐어. 아무도 없어. 우와 이거 들어갔다 나오네. 야.
돌려 돌려. 권세야 반대로 뒤에 줘야지 반대로. 손길아 손길아. 몰라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뒤고 달려 뒤고 달려. 반대 뛰어줘야지 반대 움직여줘야지. 공 올 걸 예측하고. 아 괜찮다 괜찮다. 석기야 오른쪽 기마. 아닌 것 같은데. 손심이 없을 때는 서서 볼 수가 없죠. 길감인다는 거는 죽는 거야. 정말 원투라는 돈이 없어요. 이런 거는 멋있고. 한주호! 공이 안 와? 다시 빼! 현세야 다시 빼! 어! 다시! 야 우리 게임하는 것 같아 밖에서 이거. 벌려줘 벌려줘 벌려줘. 날개 날개 왼쪽 왼쪽. 안 밀리네.
우리 조직 형이 꽃다는 거 부닥치면 안 돼, 알았지? 맞춰, 이 목사님하고는 부닥치지 마. 심판을 볼 수 있는 오늘 하루 브이로그 찍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저녁 때 올려줄게요. 두 명. 수비 두 명.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물 안 먹은 사람 물 먹어. 그리고 이거 각자 물병 버리지 마. 이거 담아서 먹는 거야. 맨 위에서 다 하고 박차인밖에 없어. 우리는 빵 쪄줄 거야. 사사는 수비야. 맞습니다. 우리는 사사 올라갈 거야. 공격 아무것도 안 했지. 아 근데 올려줘도 지금은 아니 내가 아니 목사님 내가 골키퍼 갈 테니까 센터포드로 바꿔요. 이렇게 둘이서 다 하는 거야. 저 파란 건 누구야? 박현종. 만약에 박영곳의 다리가 안 돼요. 만약 그래. 쌓인 경우는 박성대 목사님 박성대 목사님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여기 무릎 안 좋은 목사님이 뭐. 거기까지 커버하시고 여기 커버하시고 다른 색깔 조금 없나? 이렇게 없나? 김철 목사님 빠르시잖아. 안 빠른 목사님 아까 저 색깔 좀 내가 골키퍼 들어갈 거야. 저거 줘요? 조끼 줘요? 목마땅하게 조끼. 자 우리 오늘 저 브이로그로 찍은 거니까 이따 저녁 때 올릴 테니까 보세요. 자 우리 단장님 기도하시죠.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우리 단장님 기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연휴 맞이해서 이렇게 미래가 있는 청년들 우리 소년들 청년들 같이 열어봐요 운동했습니다. 이들의 삶의 미래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쓰임받게 응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은 우리 목회자들 교실에서 목양지에서 하나님 지혜도 넓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여덟 되게 아예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다치지 않고 잘해서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게임 마치고 식사하러 우리 식당으로 이제 가는 중입니다. 운동 끝나고 또 곰탕 한 그릇 다 좋죠?
오늘 우리 운동회 한 거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이제 다 편집해가지고 저녁 때 올릴 테니까 오늘 샤론 FC 하루 오늘 올라가는 거예요. 그 동팀으로는 언제부터 이렇게 가셨어요? 지난주 추석에. 그러니까 언제부터? 올해 준비해가지고. 오. 여기 갔다 왔습니다. 그. 야, 그 거기까지 그 가기 쉬운 게 아닌데, 그죠? 멀죠. 10시간. 거기 누가 선교사님이 계세요? 예, 선교사님 계시죠. 그 몇 명이 갔다 오셨어요? 저희는 이번 4명인데 교회 건축 때문에 가져온 거라서. 우리 저 뭐야 목사님 교회에서 거기다 이제 교회 건축 하는 거야? 네네. 대단하시네. 해서 끝났죠. 끝나서 이제 입당하는 거야? 네. 오. 대단하시고 왔습니다. 네. 예. 대단하십니다. 아니 맨날 사진 올린 거 보니까 엄청나게 활동적이야. 네. 주문하죠? 잠시만요. 주문하죠? 저 헤딩슛 축하합니다. 여기 샤론 FC에서 지금 얼마 만에 골 넣는 거예요? 자주 넣어요? 자주 넣어요? 가끔 넣습니다. 가끔 넣어요? 한 2주에 한 번씩 들어가서. 2주에 한 번씩 넣어요? 골캐터 하시네, 그러면. 네? 오늘 그 백헤딩이 쉬운 게 아닌데. 감이 어땠어요? 예? 앞머리가 안 되니까 뒷머리를 해야 된다. 진짜 앞머리는 안 되네. 오늘 저 백헤딩 축하드리고요. 예. 계속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와, 아프지만 해. 이게 말이죠. 이게 이제 조금씩 찍은 거를 다 이어 붙여가지고 한 10분짜리 만들면 재밌어요. 편집해가지고 다 붙여가지고. 소유하고 왔다. 소유하고 왔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어붙이는 거야. 욕심은 안 된다고 또 사람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기는 올 채미자 마지막이니까 천년들 또 목사님 아들 기다리니까 한번 뛰어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숫자가 안 되니까 어제 저녁에 안 그래도 순수 드림 팀이 또 전화 왔었어요. 하자고. 저 김종균 선수님께서도 전화 와서 저희가 순수 드림이 있고 순수 드림이 있어요. 아 정리는 그냥 그 아니, 저거 안 되셨어요? 드림에 대한 집착이 크신가요? 순수 뉴 드림 월드 뉴 드림은 이제 벨레로 갖고 10월달에 옆에 비구장하자 뉴 드림은 이제 10월달에 벨레에서 하고 순수 드림이 이제 사는 갔는데 자기네 인원이 안 된다 오늘. 인원이 안 된다고. 인원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안 가고 여기 우리 한 거예요. 산흥하고 별내하고 이제 운동장 그 교체 잔디 교체 작업이 끝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2만 원 싸다고 그렇게 한대요. 2만 원 싸다고. 산흥 거 싼가요? 근데 산흥은 그 주차기가 쉽지 않아. 막 골목이 되야 돼. 별내도 약간 언덕이고 여기 최고 좋아요. 여기 남양주가 주차는. 그럼 구장이 이제 지금 찾는 대로 바뀌는 건가? 오늘은 남양주고 아니요. 그 사람들이 벨레로 갔다고.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예, 비구장으로 바꾸냐고. 구장. 그게 어려운 게 저희가 이제 이 비구장은 임마누엘이 자기네 예, 거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사실 원래 이런 게 아닌데. 그걸 이 일을 나 안 한다고 했어. 나 노래 못해. 그럼 와서 공 차고 가. 뜨거운 커피 있어요? 핫도 있어요. 핫도. 핫도 있어요. 또 투샷인가? 나 투샷을 주문했는데. 뭐예요?
저는 매실입니다. 매실 나와요. 아, 매실 나올 거예요. 매실입니다. 인태전 목사님 30일인데 6시까지 가야 된다고 한 거예요? 인태전 목사님 목사님 해야 돼. 너네 할 거야? 여기 지금 저렴해. 우리 안 가기로 했어. 감사합니다. 아, 저렴해도 아예 안 가요? 우리 아예 안 가기로 했어. 서울 동지방 안 놀지 말아요. 아, 동지방 아예 안 가요? 그럼 어디 다른 지방도 하나 안 나온다는데? 두 개 지방이 안 나온다는데? 금요일날, 목요일까지 푹 쉬고 금요일날 새벽 비행기로 하면은 금요일날 아침 7시 한국 도착. 금요일 아침 7시? 네, 그렇게 그 정도 충분하네. 목요일 아침에 도착하든 금요일 아침 날짜 많이 잡고 마누라가 그렇지, 너무 오래 있어도 교회에서 그 정도면 눈치를 봐야 돼. 그 정도면 가사리에서 한 50만원 비행기값 다 포함해서 쓰는 것까지 대략 20, 비행기표 25. 한 50만 원. 숙소비가 하루에 한 많이 잡아야 2만 원. 그러면은 3박이죠. 먹는 거. 3이 6만 원. 그다음에 먹는 게 문제인데요. 거기가 좀 비싸요. 아무래도 아, 미국이니까. 대략 얼마 되냐? 그래서 펜션에서 거기 그렇죠. 그거는 싸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싸요. 하면 싸요. 예. 50만 원 해야 돼. 50만 원 정도 쌀 것 같아요. 제주도를 가도 50만 원인데 사이판까지 가면서 이렇게 5,60만 원으로 해서 4박 5일에? 네. 근데 이게 명목이 중요하거든. 사이판, 선교회 뭐 이런 식으로 가봐야지. 아, 그게요? 아니, 교회에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저 아, 가보신 분 아시는 그 한인 거기서 5,000명이 돌아가셨거든요. 성지하러 자세히 이런 미도 있고 잘 돼 있고 자 오늘 이제 식사까지 마치고 집으로 갑니다. 월요일날 이렇게 또 모여서 운동하고 식사하고 차 한잔하고 아주 피로가 쫙 풀리는 그런 하루입니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또 좋은 시간 갖고 이렇게 네 그런 좋은 하루가 됐습니다. 날씨도 아주 좋고요. 또 운동하기 참 좋은 계절인데 모여서 운동하고 참 즐거운 하루를